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요즘 그 되게 핫한 드라마예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아세요? 그럼요, 즐겨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람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게 거기서 나온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제 박서준 씨와 김다미 씨 있잖아요. 실제로 그 두 분의 궁합은 또 어떨까? 사주 말고 그냥 관서로 봤을 때 실제로 그 두 사람은 드라마니까 그렇게 궁합이 맞겠죠? 아, 실제로는 궁합보다는 예, 가만있어 봐. 박서준하고 김다미. 진짜 본명이에요? 네, 진짜 김다미 씨. 드라마상에서는 김다미 씨가 박서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데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김다미 씨는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해요. 박서준 씨는 그 드라마에서 유머러스한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뚝뚝하고 속은 깊지만 무뚝뚝하고. 그런데 김다미 씨는 예, 실질적으로 그 관상적으로 느낌 와서는 굉장히 자상한 면도 좋지만 재미있는 사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자기를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추구하지 않을까. 아. 실제로 뭐 실제로는 그분이 얘기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느낌상은 그래요. 그리고 아마 뭐 나중에라도 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냥 우울한 사람이 싫은 거죠. 어떤 상처가 있고 생각이 많은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고 밝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김다미 씨가 똑똑하면서 머리가 좋다고 느껴져요. 머리가 좋고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 캐릭터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하고 아마 많이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는 거 아니면 저돌적인 거 그리고 추진하는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깊게 파는 스타일? 예, 열심히 파고 몰입도가 좋다고 느껴져요. 예, 본인 스스로 거기에 그 캐릭터하고 하나가 되려고 많이 애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이게 좀 너무 몰입하다 보면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굉장히 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참 김다미 씨가 독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이 봐서는 좀 사차원적인 그런 발상이라 생각을 하지 않나 뭐 요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차원적인 생각이며 어떤 돌발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나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 클라스하고 많이 흡사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반듯한 청년의 이미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보는 그런 이미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성격하고 실생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정말 지금 이태원 클래스의 그 청년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은 아닐 거다라는 느낌? 주변을 많이 봐요. 많이 의식을 한다고 느껴짐이 들어오네요. 예, 주변 사람들의 그런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그냥 전형적인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한테 돌출적인 행동을 하면은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의식하면서 자기만의 생각들을 이렇게 일부러 그냥 뭐 사람들한테 뭐 내보이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하고 본인하고의 차이는 그 갭의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들고 이성에 관심이 참 많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성에 관심이 안 많으면 이 나이 또래 안 많으면 그게 이상한 건데 이분은 좀 그런 관심도가 좀 많다.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을 잘 많이 봉쇄시킨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드라마하고 좀
틀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말이 좀 세요. 순해 보이죠. 근데 말을 좀 세게 해. 걸쭉하게 말을 좀 세게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박수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리고 뭐 몸도 좋고 얘 누가 봐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을 이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고 일반인이다. 일반인이 그렇다 그러면 스타병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스타니까 뭐 스타니까 스타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김다미 씨는 많이 소탈한 느낌이 들어요. 소탈하고 그런 스타병적인 그런 거는 없다는 생각. 그 대신 좀 배려하는 배려심이 좀 있어요. 우리 박서준 씨도 박서준 씨는 이제 고집이 좀 강해 보여요. 고집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연기 생활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본인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네.